쪽파와 부추를 깨끗이 닦습니다. 이제부터는 양념 준비해야죠. 마지막 쪽파 닦는 거, 씻는 것입니다. 부추도 세 번째 닦으면 되고, 저는 그냥 3, 4번이 좋아서 그런지 세번 닦아요. 이제 또 중요한 양념인 양파와 마늘과 생강을 깨끗이 닦아야겠죠. 드디어 양파, 마늘, 생강, 양념을 다 닦았습니다. 쪽파, 부추, 배추. 주재료가 다 정리됐어요. 이제 잠시 후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만들어야죠. 양파하고 생강하고 마늘은 갈고, 쪽파하고 부추는 자르고, 그래서 그 다음에 양념을 배합합니다.